그 건물 앞에 쓴 게 한 석 달 이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이건 뭐 카메라로 왔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네. 네. 대중 앞에 선다는 게 한 석 달 네. 총선 그 끝나고 쉬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랬어요? 네. 어. 총선 직후에 저한테 방송 칠 거라고 네네. 제가 그때 사실 생각했죠. 이 인간 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쉴 거야? 이렇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예. 예측으로 6개월 뭐 이 정도 예, 예, 예. 겨울 올해는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너무 심각하고 더군다나 이 언론 환경이 매우 나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 역량, 이 전파력 이게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가진 뭐 무기라고는 소총 몇 자루에 기껏해야 뭐 대포 몇문 정도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력 좋은 대포 한 대를 응? 수리한다고 과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서 빨리 복귀해라. 그냥 아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복귀를 제가 지금 강제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못 믿으셨는지 오늘 다시 호출해서 이 차를 탈 줄 몰랐습니다만 차 좋네요. 차 아늑하고 네. 제가 지금 강제 복귀를 시킨 거예요. 출연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억지로. 좀 어떠세요? 진짜 석 달 쉬어 보니까 일단은 좋아요. 제가 그 일부러 뉴스를 안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그래. 많이 그래서 좀 그런 건 좋았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았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꿀잼이라서 아.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 네, 그런 것도 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뉴스 안 봐요. 왜요? 시간 낭비. 뭐 그런 거 좀 상상 밖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너무 못하니까 못하게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 내에서도 못하게 경쟁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죠. 그 어쨌든 뭐 한 석 달 이렇게 쉬어 본 느낌은 나중에 좀 더 쉬고 싶어요? 아니 쉬니까 좋죠 뭐 좋은데 근데 어쨌든 목이 지금 이재명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하신 투표에 참석하신 당원 여러분 또 저 대표님 막 다 똑같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좀 끌어내리고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정당의 이유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존재 이유인 것이기도 하고 그 생각을 좀 쉬면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근데 뭐 대표님도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종부세 문제라든가 뭐 세금 문제, 부동산 세금 문제, 뭐 금투세라든가 네.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우리 사이에 논쟁도 있고 제가 대선을 뭐 패배 원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졌어요. 우리가 대표님 45% 조금 더 받았고 윤석열 50.12 이렇게 받았는데 구별로 분석하면 그냥 왜 졌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들어가기 전에 종부세 대상자가 3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끝날 때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이었어요.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120만 명 대상의 가족들하고 마음을 하면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뛰었는데 세금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냥 집 팔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호남보다 영남이 엄청 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된다. 그런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고 여유가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그렇죠. 또 뭐 저는 이제 우리가 갈등 사회 그러니까 네. 남북 갈등에서 동서 갈등 그 다음에 저는 세대 갈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남녀 갈등으로 좀 가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은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이 말씀해 봤어요. 이건 뭐 우리 뭐
제 혼자뿐만 아니고 우리 지지층들도 다 논쟁의 대상을 생각해요. 뭐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좀 괜찮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괜찮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치는 정답이 있는 건 원래 수학 영역이고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렇죠. 가치 판단의 영역. 이게 정치여서 원래 정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원래 다른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걸 뭐 조정하는 게 정치니까 여하튼 뭐 그렇고 여하튼 쉬어보니까 야 이거 뭐 세상 참 잘 굴러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 없어도 잘 굴러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죠. 뭐 제가 뭐 워낙 제 잘난 척을 좀 하지만 여기서 조금 하자면 잘났어. 내가 보니까 잘났어. 내가 참 그 얘기 잠깐 하면 잘난 얘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는 뭐냐면 이제 그때는 뭐 사실 유튜브도 없었고 그쵸, 팟캐스트만 있었 팟캐스트만 있을 텐데 그게 저는 뭐 그때 팟캐스트를 안 들을 때여서 그 뭐 이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누가 안동에 무슨 예. 사대처럼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친구가 있나 보다. 내가 사실 출연을 해 줬거든. 맞아요. 아무튼 뭐 에이, 한번 해주지 뭐. 아, 예. 한번 했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를 선거운동을 다 했는데 그 정말 특이한 게 우리는 다니면 보통 길에 표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 예. 아는 척하고 예. 사장이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니고 딱 느낀 게 식당을 가면 저 주방에 뒤에 그 뒤에서 설거지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이런 분이 막 알아보는 거예요. 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전혀 우리가 못 닿는 부분에 이 정보 전달 이런 거라 진짜 그때부터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꽉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더 지른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요하죠. 예, 뭐 박근혜 정권이고 네. 신문도 조중동 보수가 꽉 잡고 있고 종편 생겨서 TV도 이제 그렇죠. 다 넘어 왔고 MBC 캠프스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도 이제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팟캐스트가 막 순위도 있고 있는데 예, 제일 예, 많이 맞아요. 듣던 게 나꼼수가 제일 많이 듣던 거 부담이 나꼼수 나도 제일 크게 제일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성남시장으로 나왔을 때 나와 나꼼수 없고 이제만 있었어요. 신세를 거기 하고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방송이나 언론 상황이 매우 기울어져 있어서 그쵸.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 맞아요. 이 매체의 영향을 사실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이번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1, 2년 또 길게 보면 다음 대선 여기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또 저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집권은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 다음 문제다. 차선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쉬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묵해서, 정말 누구 말보다 엄중해서, 이제는 강제 출연도 해버렸는데, 아니, 출연을 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난 척 좀 하겠다 그랬는데. 아, 맞아요. 네. 진짜 잘났어. 내가 보기엔. 척이 아니야. 그, 방송 쉬자마자 이제 막 국회의장 선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안 보고 있었는데도 막 제 전화기도 막 불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유튜브를 켜서 한번 다 이제 뭐 종편도 봐보고 유튜브도 봐보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래, 내가 참,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제가 그, 시장님으로서 이제 맨 처음 봤을 때, 한 10년 좀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14년 됐어요. 식당 10년 됐네. 10년입니다. 그때 방송인 이동형하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정보량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 훨씬 많. 그런데 이거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달하면 이게 또 무슨 뭐 당에 분열이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래 그런 고민들이 이게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제 막 머릿속에 막 돌면서 아 이렇게 해서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죠. 네, 뭐 그런 예를 우리 내부의 현안들 그렇죠.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 또 상대에 관한 것들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들 우리는 사실은 절대적인 물리량 물리적인 양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투표권 투표수로 결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 투표권이 왜곡되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돈, 권력, 정보, 조직 이런 걸로 왜곡이 되거든요. 이 왜곡을 최대한 막으면 아니 어떻게 세상이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세상이 될 수가 없냐고 1인 1표 체제에서. 근데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실제 권력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걸 깨는 첫 번째 길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권력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뭐 국민의힘 집권하느냐를 최종적으로 결판하겠지만 또 그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결판이 나겠지만 사실 그 과정 전체가 결국 정보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군대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최근에 뭐 지향 문제로 뭐 레카 유튜버들 말 많고 있는데 그 뭐 진보 진영 유튜브라고 해서 다 사실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가릴 수 있는 또 비판적 사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게. 그래서 지금 TBS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MBC도 지금 위협받고 있고 지금 기존의 방송이나 뭐 소위 레거시 미디어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유튜브나 우리 소위 진보 언론 이런 걸 낭비하면 안 되고 빨리 이게 잘 복귀를 해야 된다고 빨리 해요. 본인의 쉬면 좋겠지. 지금 같은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완전히 뭐 개콘보다 재밌는데 뭐 그거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라디오를 딱 만 4년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게 공중파 라디오다 보니까는 이제 국힘 사람들도 당연히 불러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양반들하고도 친분도 생겼어.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정보들 또 주더라고. 왜냐면 이게 또 그 사이 내부에서 막 갈등이 있고 암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쪽, 그 당 내부에서 반대쪽 걸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재미는 있었는데. 이간질도 해야 되고. 이간질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구독자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은데. 대표님은 꾸준히 저한테 계속 복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근데 복귀할 줄은 알았어.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안 알겠어. 금방 복귀할 줄 알았죠. 나 근데 한 3, 4주 쉬라고 그러나. 뭐 총선도 사실 결과는 잘 끝났고. 이제는 뭐, 난 지금쯤 하면 되겠어. 지금쯤. 네, 전당대회, 뭐 오늘 뭐 인천. 그럼 보기 어때요, 근데? 네, 시당 했었는데. 저는 이게 그 개혁 정당으로 가는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 뭐, 당 지도부보다 인천 시당 선거에서 이변이었죠. 원내 인사를 이겼다. 지역위원장도 아니야.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그냥 당원이요. 대단한 이별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당원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당원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지난번 대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고. 그렇죠.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그전에는 뭐 1대 60, 1대 100 이랬던 거를 낮췄던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인천 시당 위원장 선거는 아까 내가 얼굴 봤는데, 원래 이제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거를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0배 이상 안 되게. 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실제로는 이제 비중이 옛날에 5대5였는데 그걸 조정했더니 8대2쯤 됐대요. 결과를 봤더니 대의원은 501명이 투표를 내는데
6대 4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 6대 4. 아, 저쪽이 300, 이쪽이 200. 이렇게 나올 때. 그런데 권리당원은 이쪽이 45대 55 정도로 55 정도 호남석이 이긴 거죠. 이겼는데 저쪽은 6대 60. 대의원에서는 20% 앞서고 이 권리당원에서는 10%가 밀렸는데 권리당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원의 힘으로 권한을 했다. 네. 아,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대의변이고 아, 이게 이제 정말 정당 혁신을 가는 첫 번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봅니다. 제주에 이어서 이번 경선에 지신 우리 삼선원이시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의 대체적으로 이제 의원들하고 지역 위원장들은 뭐 저쪽 후보가 나간다면 나는 안 나갈래 이렇게 나름의 교통점이 가 됐지만 그걸 당원들이 너무 보이죠. 진정한 정당 혁신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우리가 네. 네. 저희 지금의 선거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어제 누가 와서 그분이 이겼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선거를 위해서 했나? 근데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당원들 선택으로 정말 지역위원장도 아니에요. 아무 조직이 없고 전직 구청장. 딱 전에 왜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때 서원숙 최고위원이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시당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때 그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 줄 세워서 버스 태워서 동원하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의미가 거의 없어요. 당원 중심 대중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손질할 때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아니 무슨 논란인 거 같아. 당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어쨌든 그거를 딛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네. 좋은 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번에 이원주 최고위원도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를 자리는 중앙위원들이 다 결정하게 그렇죠. 100% 정확하게 그때는 많이 망설이다가 50% 권리당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당내 의사결정이 아예 내용이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원들의 책임감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당원들도 사실은 투표도 좀 많이 하게 그렇죠. 될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을 져줘야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개인 개인에게 쪼개지는 권한을 사실 모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력도 사실 국민 개개인이 맡긴 조그마한 권력들을 합친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게 자기가 맡긴 권력이 그게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적은데 모아놓으니까 엄청난 권력이 돼서 개인의 생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버리잖아요. 여기 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원들이 가진 권한을 정말 당의 주요 인사 중에서도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선수 높은 몇몇의 지도부 인사들이 당 권력을 사실 많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진짜 아까 인천 시당 선거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뭐 중앙위원회에서 다 했다면 지금 후보들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죠. 제가 보기엔 절반은 아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아 도대체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냐 누굴 뽑아야 되냐 고민될 정도로 그렇죠. 쟁쟁한 후보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역대 최강의 후보 뽑는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전에는 뭐 딱 아예 이 선거가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4선 후보의 최고위원 나오잖아요. 4선 삼선, 물, 재선, 개선이 나머지 대부분이고, 초선이 없지, 초선은 없고, 원의 전국물, 이런 정도라, 전에는 대개 초선들이 나오거든. 초선, 재선, 만업 재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고 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보면 좋지 고민할 정도로 저도 사실 이렇게 보면서 8명 다 해도 저 사람들이 다 최고인은 되겠는데 그래서 떨어진 사람을 지명직으로 뭐 그런 얘기도 아까 뭐 하더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부족한 후보는 좋은 후보들 근데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이 상당한데 인천이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저 정치적 본거지잖아요 현재 본거지 인천에도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인천에서는 요즘 민주당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 예. 지금 뭐 고생하시지만 사실 참 그분도 참 억울할 거예요 답답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 송영길 대표 다음에 저도 있고 지금 인천의 당의 주요 인사가 참 많죠 뭐 그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제주도에서는 우리 김무관 후보 15% 투표하셨는데 저는 제주도가 오히려 더 실제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많죠 김무관은 10% 정도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되는 당대표 DJ보다도 더 많은 느낌으로 왔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누가 안 그래도 그 얘기 자꾸 하던데 제가 뭘 바래서 출마한 거죠 아니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절대로 연임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왜냐 그 뭐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 왜 연임하면 안 되는지 결국은 대통령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잠시 뉴스에서 떨어져도 된다 막 뭐 이러면서 손해본다 예 나가면 손해다 오히려 전국 콘서트 같은 걸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통령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주변에서 얘기도 당연히 있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죠 내가 그때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뭐 왜 나가겠냐 처음에 저한테 아유 걱정하지 마, 안 나간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어쨌든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치적 계산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득될 게 하나도 없고, 득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넘어서는 손실이 있어서, 다른 걸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명확하시오. 계산사업 하시오. 누구 얘기처럼 뭐, 지방선거 공천하라고 그러죠. 물론 뭐 제가 끝까지 예를 들면 지방선거 아니 대선 관계없이 간다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게 분명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더 얻기보다는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지 소모가 커지고 특별히 지금 총선을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일하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야당자에게 이겼는데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성과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훼손되는 것만 남은 거거든요. 원래 그 비슷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주가 근데 뭐 전체를 생각하면 지금 매우 엄청난 시기라서 그래요. 공정하고 저는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 권력을 놓고 좀 부드러운 형식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정말 총 쏘고 죽이고 총칼로 열어서 싹 절멸시키고 했지만 이게 좀 부드럽게 변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표를 넣는 방식으로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국가의 운명을 내회전해서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패전을 하면 대오 유지가 안 됩니다. 질이 멸렬을 하는 거예요, 원래. 막 서로 싸우고, 니가 잘했니, 니면 졌니, 막 싸우고, 국민들이 볼 때 갑갑하고, 대안도 없고, 이러면 막
그때 제가 다시 복받은 너무 많은 세월들이거든요. 진쪽은 원래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되겠죠? 원래는 되죠. 그리고 다음 임기, 대통령 임기 초 전반기에 어떻게 총선을 이깁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 선거에 전쟁에 지고 나면 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도 생각, 나 혼자만이 아니고 국민도 생각하고 당원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연임을 생각하신 거고, 저는 전략 전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낫다. 대통령을 목적은 대통령 아니냐 이 생각이었지. 나. 지금 그냥 또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뭐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 있고, 뭐 아마 측근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말이 뭐 많이 말리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들도 뭐 그 제 욕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 그거야. 내가 왜 안 말리냐고. 어딘 반대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조국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다 이상한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 다 믿고 이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아니 조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그 하여튼 대표님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를 좀 갈등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 야, 있죠. 제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기대는 관계예요. 사람 입자처럼 서로 기대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기대는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깨지면 서로에게 손실이 나는 사람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게 윈윈하는 길로 가야 되고, 지금도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등하고 그럼요. 경쟁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국힘에 좀 뒤지는 거라고 있는데, 대부분 민주당 지지할 사람들이 조국당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범민주주의로 묶으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면 결국은 조국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같이 해야지. 같이 해서 뭐 그때 후보가 뭐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너무 큰 갈등에 폭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전체 지정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너무 당연한 거고. 미세한 선거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 때문에 큰 걸 놓치고 공부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치는 방식 별로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뭐 10년 전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재명은 대통령감이다 라고 하자. 10년 전에. 맞아요. 그때부터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만들까?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안동의 사대처럼 돼서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나를 띄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수석 얘기할 때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너무 아깝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이재명 TV를 보시는 분도 그렇고 나 우리 한마음 한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 내리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운전하시면서도 또 옆에 모자가님도 다 같은 뜻인데, 남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우리끼리 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차이는 뭐 한다고 뭐 이번 총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나갔잖아.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웃 시켜줬고. 그렇죠. 그래 이제는 없잖아요 당에. 에? 정말 대표 제 위에 있고 쫙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은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거기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금 있습니까? 질서정연을 말하실 텐데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그 문재인 대표 때 막 그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니까. 또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당원들이 심판을 한다. 그렇죠. 당신 더 이상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의 경선에서의 결과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선택 이런 것들 당이 점점 개혁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소수의 기득권,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과한데 지도적 인사들이 협의에 의해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보여주고 이제는 아마 인천 같은 사례가 자주 나올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후보들끼리 유력 후보들끼리 이번에 다시 나가고 그렇죠. 다음에는 뭐 우리가 나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나쁘게만 볼 때가 아니죠. 무조건 경쟁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경쟁을 그것도 경쟁의 일환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들 입장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당원 입장에서 조정이 돼요. 누가 당원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조정을 하죠. 지금까지는 누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가지고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결정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 놀랬던 거는 아까 저녁 식사 자리 잠깐 제가 옆에 곁다리 껴서 같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거기 계셨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희 둘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게 본인들이 그러시죠. 네. 이제는 뭐 당원이 주인이 된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소위 말하는 현역 기득권들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변화의 시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빈말을 자기들끼리 그냥 빈말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님이 이렇게 당원 비율을 바꾸자고 했을 때 그렇게 저항...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인정한 게 됐죠. 아니, 인정하죠. 이게 지금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바꾼 건데 작년 여름에 힘들게 20대 1 미만으로 한다. 그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거 전당대회 가서 해라. 왜 지금 바꾸냐. 네가 뭐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막 그렇게 저항이 심했는데 당원들은 1대1 해달라고 하고 1대1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상의 됐어요. 예, 그걸로 예. 1대1로 하라고 20대1, 10대1 정도 한결 괜찮겠냐 뭐 이런 문헌도 한번 우리 한 대1 예. 어쨌든 그걸 해놓고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그때는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그에 준해서 바꾼 거였죠. 아이고 저랑 의논했다 좀 이상하니까 대표님이 그때 당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죠. 당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어떨지.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역에 있으니까. 큰 변화죠. 근데 어쨌든 잘 대표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무수히 많은 더 큰 고개가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게 내 기득권을 깬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다들 내가 갖고 있는 걸 왜 놔야 됩니까? 다들 놓기 싫어야지. 그래서 그 깨는 게 힘든데 그래서 혁신이라고 부르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혁신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개혁이 개혁이 원래 껍데기를 바꾼다 가죽을 뺏긴다 가죽을 뺏긴다 가죽혁자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강행군인데요? 어제 통화할 때는 제주였었잖아요. 어제 제주에서 비행기 내렸다. 비행기 내렸다. 아 비행기 내렸어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제주 가셨다가 또 오늘 인천 갔다가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인천 갔다가 또 대구 경북 가시죠. 대구 내일 오후 대구. 그러니까 이 강행군은 어디 건강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 뭐 견뎌내야죠. 나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내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죽는 사람 오죽하면 죽겠어요. 저도 뭐 그런 상상을 뭐 할 때도 있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뭐 내가 연설문에 어제는 써놨다고 아침에 오전에서 또 거의 빼버렸는데 하루에 1월 달에 1,306명이 자살했고 한 달 1년에 대개 15,000명 정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15,000명이 적을 수입니까? 아, 요만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참 오죽하면 오죽하면 생각하면. 오죽하면 목숨을 끊냐고. 근데 그게 뭐 즐거워서 그럴 일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괴로워서.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노인들이 가난해서 그런 나라야. 노인빈곤 생각하죠. 노인빈곤. 그건 조금 상당하죠. 그거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함께 또 그 지난번에 우리 핵심 지지층 40대가 많이 투표하지 않았거든. 그랬다고 왜 그래도 않았어?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 아니, 아까 식사하실 때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내가 아니 누가 쫓아오냐고 막 이랬더니 뺏어 먹을 것가 봐. 아마 옛날 버릇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잠깐 그 얘기인데 내가 밥을 되게 빨리 먹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뭐 그럴지도 모르지.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형제가 많아서 높아요. 반찬 빨리 먹어야 돼. 반찬 먹기 전에. 뭐 반찬이고 자식은 뭐든지. 우리는 7남매였으니까. 네. 자랑 같이 자랑이 7남매고 통상적으로는 5남매 이상이. 그렇죠. 내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기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옥수수로 삶아서 양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이 알루미늄 흔들어서 느끼고 옥수수를 삶아서 이렇게 주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먹은 거는 이거 송이는 몇 개 없는데 없어져 버려. 다 하나씩 슬쩍슬쩍 해가지고 숭늬 넣는 거야. 아, 나중에 먹으려고. 왜냐면 나중에 그 겨울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농하고 벽 사이에서 빨간 이 원래 옥수수 곰팡이는 붉은색, 푸른색 이런 게 나요, 색깔이. 빨간색이 많아. 곰팡이색이. 빨간 게 쫙 뻗어나와. 그래서 보면 거기다 옥수수를 숙여놔가지고. 이걸로 먹고 하나는 한쪽 손으로 숨기고. 숨기고. 네.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 겨울이라고 보면 되니까. 네, 가난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형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대표님이 날 강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 차에 태웠는데. 그게 납치는 아니야. 나, 이거를 하려고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강제 출연을 좀 시켜서, 복귀를 안 할 수가 없게, 복귀를 안 한다고 버티는 게 무의미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근데 오늘 원래 저 말고 또 출연할 분이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김민석. 의원이 우리 선거. 아, 여기 이제. 네. 사실은 당 대표 선거의 총괄 본부, 캠프, 본부장이신데, 본인도 출마를 최고위원을 하지만. 그러면은 뭐. 가면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출연해서 지금 시청자 이만큼 끌어놨으니까, 김민석 의원은 그대로 앉아서 하면 되겠네. 그렇지. 몇 분이? 8,500분. 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자, 우리 이동형 작가. 내가 사실은 그 방송에 부탁할 것도 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말은 못하겠고, 지금, 이게, 소위 검찰의 사복 공격이 너무 심해. 나를 법정에 가둬놓으려고 한다. 그럼 그렇겠죠. 이게, 옛날에는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택연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 가다 놨잖아요. 요새 그것도 안 되니까, 대도 않는 건 마구 기소하고, 법정에 가둬놓으려 이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전달 매체고, 그러니까 역할이 됩니다. 아니, 뭐, 놀고 싶겠지요. 아니, 저도 최근에 뭐, 검찰에서 무도한 짓거리 중에 하나, 대표님을 올가매려고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제가 비서실에 토스했어요. 한번 살펴봐라. 그런 정보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오직 가겠어요. 예. 내가 보기엔 아마 죽여서 처벌받지 않으면 맨날 죽였을 거야.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아.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올라갔다. 늘 좋아하신 말씀. 트럼프 총알 지나간 거.
순간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빈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맞았잖아.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오우, 저스, 아니면 이렇게 맞았어.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저도 다 1mm 차이. 그니까. 딱, 왼쪽으로, 내 측으로 1mm만 돌았습니다. 같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그걸 다루는 우리 언론들은 미국 언론이랑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힘 있을 때 언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언론 개혁을 하면 제가 복귀하려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제 저 김민석 최고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저는 우리 가면서 예, 얘기 좀 해요. 얘기하시고. 네. 네. 뭐 석달이야 마신 거요. 알겠습니다. 남들은 죽내 사냐는 파는 거지. 네. 안녕.